한 허름한 집으로 이사온 론 위즐리, 아니 월터. 고된 이사를 마치고 꿀잠에 들려 하는데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천장에선 웬 피 같은 것들이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s this the one we've been waiting for, Kazaya? Go. 잠에서 깨어난 월터는 꿈속의 벽에 다가가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That's the key. Twins. 10여 년 전 월터에게는 쌍둥이 여동생 애펄리가 있었습니다. It's coming.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말하죠. Hey. Happily? Happily? 시간이 흘러 월터는 동생의 영혼을 찾기 위해 심령술사 협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술사들을 찾아다녔는데 She was born with the ability to cross that bridge. Remain calm. You will not be harmed. 하지만 세상엔 사기꾼들이 가득했고 심령술사 협회는 매번 허탕을 치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금 지원까지 끊긴 상황에 처했죠. 결국 월터는 펍에서 알바하는 것으로 입에 풀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뭔가를 듣게 되죠. Visit the forest, but we don't leave ripples. What do you mean, another day? Heck, not here. I'm looking for my sister. I was there when she died, and I saw her spirit. Call it the forest of lost souls. You take me?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남자를 따라가자 웬 유흥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인장꽃 추출물, 일명 액체금이 주어집니다. And remember, don't cause any ripples in the forest. 그렇게 갑자기 생긴 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엔 길 잃은 영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월터는 그대로 동료를 찾아가 액체금에 대해 설명하는데 They sell a substance called liquid gold. You mean a drug? You put in a known chemical from an unknown gentleman into your body. Have you gone mad? 동료는 월터가 정신이 나가 마약까지 손댄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동생이 입고 있던 옷에 뜯어져 나온 소매를 들고 협회를 찾아가지만 Your membership in the spiritualist society is terminated. 결국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월터. 하지만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숲에서 보았던 그림과 같은 것이었죠. What are you doing here? The witch house. 결국 그는 마녀의 집으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마녀의 집에 도착한 월터는 고대의 문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There is a key.
그리고 아까 전 인트로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월터는 곧바로 액체금을 마시고 숲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숲은 뭔가 변해 있었죠. Walt, you have to go now. You're disturbing the forest, causing ripples. 그는 마녀의 집에 새들어 사는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데 그녀는 숲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미래를 예지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그림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해가 뜰 때쯤 월터가 죽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The witch will have you dead by sunrise. Eppley. Eppley! 애펄리는 자신 때문에 오빠가 죽을 것이라 생각해 도망쳐버렸고 월터는 성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월터에게 전화를 받은 협회 동료가 찾아오죠. I brought Eppley back. You need to see a dog. No. No. 아직도 월터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옥신각신하던 그때 과연 월터는 이대로 여동생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마녀 부활의 제물이 되어버릴까요? 방금 여러분께 소개한 단편 영화는 판타지 영화의 거장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호기심의 방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입니다. 기존의 영화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도 있게 풀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러브 데스 로봇은 참신한 소재가 주를 이룬다면 호기심의 방은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합니다. 넷플릭스의 고질적 단점 중 하나를 뽑자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호기심의 방 첫 번째 에피소드 미쳤습니다. 마치 1시간이 10분인 것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겠지만 오랜만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넷플릭스 작품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보고 넷플릭스 구독료를 전부 뽕 뽑았다고 느꼈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였습니다.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